얼마나 궁금한가요? 얼마일까? 그거? 가자. 얼마인지 모르겠다. 아예 장소를 정한 거야, 메뉴를 정한 거야? 메뉴를 정한 건 장소는 좀 딴 데 더 해봐야지. 많겠지 뭐. 그 주변에. 그 당시 주변에. 왜? 아, 이제 못 본다, 이제. 왜? 어제 볼 일 없잖아. 됐어? 어. 내일 좀 보잖아. 아니, 그니까, 이번 여행 통해서. 근데 이거 조명 없는 거 있잖아. 아. 사진 보면은 그 안에 조명 없는 게 뭔 말이야? 조명 없이 보면 아 그냥 녹슨 철근 철 건물. 네. 뭔가 요명하니까 뭔가 그 효과가 있는 거 그지. 모나리자도 어제 그랬잖아. 원래 어디 복도 그냥 한국 그냥 복도 그냥 어디 방치돼 있던 그림인데 인기를 나왔다 했나? 그러니까. 아, 너. 왜? 아니 저걸 언제까지 할 거야 저거를? 좀 당한 사람 요즘에도 있어? 요즘 유튜브도 발달하고 이제 다 정보 얻는데 그러니까 옛날에는 당한다 치지만 좀 하는 사람 없어 보이는데 이해를 못하겠다. 아 근데 사진 찍으면 뭐 나올라나? 근데 잠깐만 봐볼까 한번. 좀 가깝나? 이건 또 밑에서 찍어야 되는데 거의 엎드려서 저번에 신발 그 찍은 거 사람이 찍. 아 이건 나무 때문에 안 나오겠다. 아 여기 뭔가 탁 트였구만. 어차피 우리 이쪽으로 가면 여기 있어요. 그 역에서 아까 백화점 갈 수 있는 것 같더라고. 한 번에? 저 가는 김에. 그리고 에펠탑을 우리가 저 뒤에서 봤었는데. 그러니까. 여기 이쪽에서 못 봐가지고. 한다. 그래서 이쪽에서도 봐보려고 하는데 여기 너무 질퍽거리니까 나뭇잎 쪽으로 갈까? 인상 피세요. 나 인상 썼어? 근데 모자를 왜 이렇게 그냥 걸치네? 그냥 아니 머리가 여기 안으로. 있으니까 푹 쓰기가 애매하고 또 푹 쓰면은 이쪽이야 안경이 안 보여서 아. 이게 가리고는 싶고 정장은 안 보여서 저런 데서 삼각대 해놓고 찍으면은 누가 가져가려나? 휴대폰을? 안 하겠지 여기는? 그렇죠. 한번 시도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자. 저기 막 사람들 도자리 갈고 막 먹는 것 같은데. 아.